제 봉사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생님 요 질문, 학생의 진로 입시에 상담하는데 터무니없는 불가능한 확률에 입시 방향으로 고집을 부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라 더욱 곤란했어요. 대안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합리적인 질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저는 이걸 훈육을 결과 안내 중심 훈육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결과 안내 중심 훈육. 네, 결과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거기까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자, 터무니없는 진로지만 불가능한 합리적 입시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3학년부에는 몇 프로 성적의 아이가 어디를 갔다는 그게 나오죠? 진로 X파일 있잖아요. 저는 그냥 걷어놓고 일체 간섭 안 합니다. 저 잔소리 안 해요. 아, 너 어디 가고 싶어? 무슨 과? 그래. 그럼 검색해보자. 카톨릭대 무슨 과? 너 등급이 이러네. 지금 성적까지만 떨어지겠네. 그 다음 다른 학교? 뭐 이래가지고 무슨 과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지금 현재의 성적으로 갈수 있는 학교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판단은 네가 해라. You have the choice. 네가 선택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괜히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러면 애들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펙트 아시나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펙트?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왜 자살했어요? 사랑하지 말래니까 자살했대요. 근데 내버려뒀으면 자살 안 하지. 그러니까 하지 말래면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 얘가 지금 너그 성적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더 해. 로미오와 줄리엣 이펙트. 그냥 담백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면 좋겠습니다.